맞아요, 이게. 아니, 저 친구 바쁜 몸이 돼가지고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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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니에요. 아무래도. 그러니까 알죠? 다음에. 야, 사진 찍어요. 야, 멋있다, 이거. 이거 아, 이게 충북대입니까? 어디서? 충북대에서. 봐보시죠. 어떠세요 오늘 좀 작가님 좀 그린 카메라 좀 어때요? 그러게 나도 좀 이제 막 살펴보는데 열심히 그렸고 열심히 붙였고 좀 색다르네. 한 가지만 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네. 부셔나 이런 것들이 관장님이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. 저희 관장님 축하 말씀 듣겠습니다. 관장님 쪽으로. 네, 그럼 가세요. 예, 그럼요, 중앙에. 어, 용서를 좀. 지적박물관 설립을 한 지가 19년이 됐어요. 오래됐죠. 예, 그동안 전시회를 여러 번 했어요. 또 사진 전시회도 하고, 또 백년사, 초등학교 백년사 책 전시도 하고, 또 필리핀 목각 전시도 했는데, 미술품 전시회는 처음이에요. 그래서 그 대단히 기쁘고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제가 그 무식해요, 미술품에 대해서. 근데 저기 보니까 그 시험난 할아버지가 있고 또 이 남아에도 또 한 작품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시험이 났으니까 그 아주 반갑고 좋더라고요. 고맙습니다. 이렇게 축사를 하게 돼서 감개무량합니다. 우리 젊은 작가 윤재 작가 아주 전도유망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인으로서 아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재입니다. 또 명문대 충북대 제 후배이기도 합니다. 네. 그리고 이렇게 배출하여 주시기까지 또 우리 예측 회장님으로 계셨던 우리 윤 대표님 그리고 또 우리 최영자 우리 권사님 다 뒤에서 뒷바라지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자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할 때도 한족의 문화 앞에 동화되듯이 게르만족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로마의 문화에 동화되듯이 문화는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정신세계를 갖춘 정말 훌륭한 자산인 것 같습니다. 우리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사회복지에 대한 지금 예산이라든가 투자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투자
이런 것들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 8대 의회에서도 같은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서 문화예술 그리고 또 문화예술인 이런 어떤 인재 육성 이런 쪽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을 책임지고 계시는 유필선 회장님께서 축하 말씀 한마디 하시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기 제천미역 지부장 유필선입니다. 사실 우리 윤지 작가님 어머님께서 축사를 1분만 이렇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아마 1분은 아마 좀 모자랄 것 같고요. 우선 제가 여기에 사실 그 인연이 조금은 있습니다. 우리 관장님하고의 인연은 아마 한 10여 년 전인데 제가 여기에 뭐 사료를 하나를 이제 그린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꼭 와보고 싶었는데 제가 발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한 번도 못 오다가 오늘 기회로 이제 와가지고 제가 그렸던 그 사료도 지금 한번 뜯어보고 또 관장님 이렇게 10여 년 만에 한번 뵀습니다. 그런데 그 전에 참 건강하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셔서 보기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 윤지 작가가 세상을 향해서 이제 한 발 이렇게 내딛고 또 긴 여정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. 그 긴 여정 과정에서 사실 흔들림 없이 먼 길을 잘 가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뭐 축하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사실 이 작품을 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작품들보다 좀 다양하게 이렇게 있네요. 뭔가 붙인 것도 꾸민 것도 갔다가 꿰맨 것도 그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다양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사실 그 제가 뭐 미술협회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만 이렇게 드린다면 피카소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피카소가 90여 년 동안 살면서 80년을 그림을 그렸는데 그동안에 한 5만 점 정도 이렇게 그렸다고 해요. 그러면 날짜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한 5점 정도씩 이렇게 그렸다라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. 그 피카소도 이제 그림만 그린 것은 아니고 도자기 작업도 하고 또 조각 작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참 많은 작품을 이제 그려놨는데 피카소의 그 뭐 명언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숨 쉬는 동안은 그림을 그려라. 일기를 쓰듯이 그림을 그려라.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윤지 작가가 앞으로도 전도유망하고 또 나름대로 한국미술회를 위해서도 한국미술계를 위해서도 훌륭한 그런 작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. 그래서 먼 길을 가고 이 길에 충실히 가다가 훌륭한 작가로 나중에 또 저랑 또 이렇게 만나는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좋은 작품 많이 하시기 바라고 인사의 가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난 7월 말 8월 초에 새로 부임한 양교동 목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축사는 앞에 순서가 좋지 뒤에 순서를 하면은 앞에 분들이 다 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없고요. 어쨌든 이제 학생의 신분에서 이제 사회로 첫 발을 디디는 거잖아요.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 분 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작품 전시를 하는 이 첫 이 전시회가 좀 좋은 추억으로 남고 또 한 번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. 이렇게 다른 날개가 더 멀리 더 높이 솟을 수 있는 작품 우리 작가 윤지 작가였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, 그 믿음의 가족들이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후원해 주신 신앙의 그릇이 밭이 너무 좋아요. 잘 심겨진 터전 안에서 잘 자란 우리 지희 작가이기 때문에 그도 실력이 있고 그를 배우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될 세상 속에서 빛을 낼 수 있는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다고 확신 있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그러면 이제 축하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? 의장님.
지금 깜짝 손님이 또 오셨는데요. 아, 어떡하죠? 축사하실 분이 뒤로 순서가 조금 살짝 밀리실 텐데. 아, 저 안 하셔도 돼요. 아, 예. 시, 예, 위장님. 아, 소개 안 하셨어요. 아, 그래요? 제가 얼굴을, 저도 제천시에 사는데 제가 위장님 얼굴을 모릅니다. 너무 관심이 없었나 봐요. 예, 시의 홍석영 위장님이십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한 말씀 안 하시네요. 아, 그리고 저기 인사 말씀 미처 준비 못 하셨을 텐데 충북 박물관 협회에서 깜짝 예, 손님으로 오신 전문대 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워낙 저희 이제 충북의 박물관 미술관 협의회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협의회 단체를 이 국장님께서 다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고 오늘 장인영 장장님께서도 따로 보내주셨어요. 아, 네, 예, 안녕하세요. 제가 다른 거는 말씀드릴 게 없고요. 여기 그 시의 위원님하고 의장님 오셨으니까 네.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천시에 있는 그 일반 그 박물관입니다. 한일박물관인데 여기 좀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같이 이미지 작가처럼 지역의 인재들하고 제천시와 함께 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거하게 축하 말씀 해주실 분이 한 분 남았거든요. 그 전에 축하 말씀 하기 전에 일단 두 분 민진희 작가의 아버님 어머님 이거 다 준비해 주시느라고 무심년며 마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일단 나오셔가지고 인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말씀은 안 하셔도. 네. 네.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이쁘죠. 형님 말씀하세요. 네. 근데 진짜 인사만 하랬더니 말씀 한 마디도 안 하시네요, 아버님이. 아, 근데 지금 여기에 아까 그 재능을 윤 작가가 재능을 예, 시댁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그 대표자가 되시는 분이 저기 계시거든요. 저기 셋째 큰아버님 윤기 전 한국예총 안천 지회장님을 지내셨어요. 입술에 굉장히 상당히 고의가 깊으신 분이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준비 안 하셨잖아요. 준비 안 하셨.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. 예, 저 윤기입니다. 제가 조카래서가 아니라 이제 오늘 이 작품을 4년 동안 뭐 미술대학교 다닌다고 명절 때만 집에 와서 얼굴만 봤지 그림 오늘 처음 봤습니다. 사실 좀 제가 좀 소홀했죠. 근데 제가 오늘 보고 느낀 게 한 20년 전에 우리 젊은 후배가 그림 공부를 한다고 파리에 간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파리에 가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제 박사 하기까지 이제 받고 지금 파리에 정착해서 좀 활동을 많이 하는 이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. 그 친구가 그 파리에서 이제 인정을 받을 때 한국의 그 시를 가지고 인연이란 이제 모티브로 해가지고 박사 논문도 받고 했는데. 오늘 그림 보니까 이제 그 친구 생각이 나가지고 이 천이나 뭐 실로다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제 조카에서가 아니라 대학교 4학년 실력이면 참 훌륭하게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시 이제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작품 활동을 하더라도 지금의 이 초심이랄까 잃지 마시고 꾸준히 열심히 아까 좋은 얘기 다 했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 세계가 다시 열릴 때가 있습니다. 그렇게 대기를 이제 기원하면서 우리 오늘 여기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진짜 반갑고 고맙습니다. 하여튼 뭐 윤지 작가 앞날을 서로 다 잘 되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쳐주고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. 아유, 말씀 잘하시네요. 저희 남편이에요. 축하의 메시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앞으로 안녕하세요. 윤지입니다.
오늘간 간장님, 이승호 간장님과 하계선님께도 감사드리고,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, 네 분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 짧게 작품이 너무 다양해서 그냥 전반적인 저의 작품 얘기를 드릴 텐데요. 저는 충북대학교 동양학과를 전공을 했지만, 보시면 동양화 같지 않을 거예요. 그게 제가 좀 다양한 재료를 연구를 하고 실험적인 면을 좋아해서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이 나왔는데, 제가 아직 작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작품들이 막 엄청 좋거나 가치가 높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관람하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많이 오셔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